오늘 그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해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법률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념 문제까지 드려서 좀 딱딱하고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아주 교훈적인 말씀을 저렇게 세밀하게 잘 하셨고 또 아까 그 동영상에서 우리 그 서정관 본부장님께서 TV 조선에 나가서 말씀하셔서 통진당이 왜 중국 정당인지 상당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가뜩이나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좀 견뎌주시면은 제 다음 후에 또 재미난 말씀해 주시는 조용한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조금만 좀 경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금년 4월 8일에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는 그 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 청원은 아까 서정각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통진당으로만 따져도 두 번째고 통진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도당까지 따지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정당 해산을 이렇게 여러 번 청원을 해야 되느냐. 그전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또 2011년도에 그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을 한 거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민노당이 뭐 진보신당 이런 데고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민노당이 합당을 부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통진당으로. 그 바람에 법무부는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고서 그냥 그 속의 목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민노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청원한 우리 애국단체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역으로 그냥 할 일 없이 있었고 만일 그때 민노당에 대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이 있었으면은 이 통진당은 대체정당 금지 원칙에 의해서 정당법 40조를 보면은 한번 위헌정당으로 심판을 받으면은 그 유사한 대체정당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문제 가지고 다시 또 뭐 해산 청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안 한 바람에 통진당으로 이제 바뀌었고 통진당으로 바뀌니까 당장은 이게 무슨 뭐 위헌정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선언 활동들도 위헌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강령도 민노당보다는 그런 원색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이렇게 치장을 했어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작년 5월 30일에 다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산 청원을 하면은 원래 정부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한테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90일 내에 처리를 못하겠으면 1차에 한해서 60일 동안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일이 지나고 지금 뭐 1년이 다 돼가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또 결과 통지도 안 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 4월 8일에 그동안에 먼저 번 해산 청원서 낸 이후에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들을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가해서 다시 한 번 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더군다나 법무부는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인데 아까 우리 조갑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부가 이제 법을 안 지키면은 진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게 지금 청원법을 전혀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고 또 원칙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 정부는 좀 다르게 지지하고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청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내게 된 경위는 그 말씀 드렸고,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통진당을 해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조갑재 대표님, 서정갑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진보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즉 내부의 적입니다. 지난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이 진짜로 보기 드물게, 새누리의원당 의원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이런 종북 좌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외부의 적은 적도 아니다. 이게 내부의 적이 큰 문제다. 이게 지금 트로이 목마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지금 몇 달 몇 년을 견딘 성이 내부의 적이 들어오니까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통합진보당이 그런 위험한 바로 내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통합진보당을 내부의 적이라고 하냐? 통합진보당이 강령에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북한이 대남 적화를 위해서 세워놓은 대남 적화 혁명 전략,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그걸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그대로 통진당의 강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통진당 강령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적화되고 멸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진보당이 만일 정당의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은 않았으면은 바로 이적 단체나 방문가 단체로 처벌됐을 겁니다. 인혁당, 통역당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문가 단체로 또 이적 단체로 처벌된 겁니다.